윗마을에 효자가 살고 아랫마을에 불효자로 이름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랫마을 불효자는 늘 윗마을 효자 때문에 야단을 맞는 처지였는데, 하루는 백과천선에서 어떻게든지 본받을 것을 본받아서 잘해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윗마을 효자가 어떻게 하는지 가서 봤더니 추운 겨울날 아버님이 차가운 이부자리에 들어가시는 것을 명쾌하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이부자리를 펴고 이부자리를 덮인 뒤에 아버님이 그 자리에 드시게 하는 걸 봤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 효자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돌아와서 즉각 실천에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잠자리에 드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다가 아들이 자기 자리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소통을 치면서 이놈의 자식이 이제는 이런 짓까지 한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그 방을 뛰쳐나오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효도도 죽이맞아야 해먹지. 아무쪼록 그러니까 죽이맞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도로 좋은 일을 시도해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새벽교회는 아무쪼록 새로 부임하시는 김 목사님과 교우 간에 주기 맞아서 좋은 일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그 초나라에 장자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초나라에 아주 솜씨 좋은 미장인가 있었습니다. 이 미장인가 솜씨는 좋은데 더러 서둘다 보면 회력을 바르다가 회가 작은 회덩어리가 코끝에 묻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미장인은 옆에 있는 석주장인에게 그 회덩어리를 떼어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 석주장인은 바람 소리가 날 정도로 도끼를 휘둘러서 그 회덩어리를 날려버리는데 추워도 실수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얼굴에 상처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석주장인의 솜씨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바람을 가르고 날아오는 도끼 앞에 몸과 마음을 조금 더 흔들어뜨리지 않고 코를 내맡길 수 있는 미쟁이 또한 대단하였습니다. 그 소문을 들은 송나라의 원군이 석수장인을 불러서 그 소문이 사실이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석수장인은 전에는 그럴 수 있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원군이 자기에게도 그런 기술을 한번 보여줄 수 없겠느냐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수장인은 자기의 도끼 앞에 꼼짝도 않고 서 있을 수 있는 미장인과 죽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재주를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있을 때 놀라운 일이 가능합니다. 이게 본래 석수장이도 대단한 사람이고 미장이도 대단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믿지 못했다면 이처럼 놀라운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 목사님과 여러분 교우들 간의 관계가 이렇게 신뢰가 구축되어서 이렇게 위험천만한 지경에 처했을 때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맡길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때 새벽교회가 놀라운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거리가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축사할 때 늘 그랬거든요. 아래 동네는 우리가 책임질 테니까 밑동네에서 가장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어쨌든 좋은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